손을 다 올려보세요. 그리고 연애 상대 한번 눈 감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다. 그 사람과 나와 연애운이 어떨까요? 생각하시면서 이 카드를 본인이 나누고 싶은 대로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진짜 있다고? 아, 몰라 그냥. 있다고 근데 진짜? 아, 난 조용히 좀 해라, 뺏어. 누군데? 아, 너 진짜 입 좀 막아보려고 싶어. 누군데? 몰라, 된다고. 누군데? 있구나, 마음속에. 마음을 뺏은 사람이 있어. 누굴까? 와, 진짜 왜 나한테 말을 안 하니? 또 입이 가벼워서 말을 못했어. 자, 이렇게 네 번을 나누셨죠? 그럼 또 합쳐보세요, 본인이 합치고 싶은 대로. 있어? 언니가 생각한 사람이 누구요? 언니가 생각한 사람이 누구요? 누군디? 아니 그냥 이거 재미로 보는 거니까. 네. 누군디? 중국? 뭐? 아, 뭐? 중국? 뭐? 아, 뭐? 오? 오? 아, 중국이. 이건 무슨 얘기? 이게 뭐죠? 뭐라 누구? 아니 그냥 이거 재미로 보는 거니까. 네. 자, 아주 두 번 만났다고 아주 우리 오빠 됐네. 세 번 만나면 결혼하겠어. 그러면 선영 씨가 생각하는 네. 자 그분 김종국 씨. 그분과 나의 인연은 어떨까요? 생각하시면서 네. 세 장을 한번 뽑으세요. 그러면 인연이란 게 꼭 그런 인연이 아니니까 몇 장 뽑아요? 세 장을 뽑아주세요. 어찌 신발 바람 불러왔네. 언니 종국 오빠 좋아해? 언니 종국 오빠 좋아해? 아니 사람이 좋더라고? 어쩐지 집에서 종국 오빠 잘생겼다고 난리를 치더라 아주. 아 난 종국 오빠 뺐어. 진짠가 보다. 이쪽에서 해별 종국 씨를 넣었을까? 왜?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아니 은근히 약간 기분 나쁘네요, 그쵸? 예. 아니. 그게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아니, 거예요? 좋게, 나는 좋죠. 그렇지만. 아니, 이제 어머니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영이가 그때 뭐 종국이랑 뭐 어찌됐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언니가 좋다고 그러니까. 아니, 두 자매가 저런 게. 약간 좀 뭐 지는 느낌 뭐 이런 거예요? 어머니. 예? 머리가 뛰는 애. 머리가 뛰는